네, 오후장 전략 시간입니다.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 함께 오후장 현명한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하채기 대표입니다. 네, 국내 증시 변동성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 오후장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국내 시장이 이제 미국 쪽에서 나오는 기업들의 실적, 그리고 이제 FOMC를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좀 결과치를 좀 보고 대응을 좀 하려고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세가 좀 계속해서 좀 유지가 좀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된다는 말씀드리겠고, 근데 시장에서는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될 신호들이 조금 여러 개가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시면 고퍼스가 상승세가 주춤하면서 지금 꺾여 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미국 선물 시장에서의 빅스 지수를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나스닥이라든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저녁에 좀 하락이 나왔지만은 빅스지는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지금 하락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 그래서 전체적인 시장의 큰 흐름을 좀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서 대응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하채기 대표님께서 다양한 섹터군들을 눈여겨보고 계시겠지만, 그 중에 도심항공 모빌리티 관련주를 좀 눈여겨본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어떠한 섹터 중에서 UAM 관련주를 좀 눈여겨보고 있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 종목 왜 관심 있게 보고 계신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를 할때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유동성 공급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코로나 터졌을 때도 유동성 공급을 해서 주식시장이 상당히 올라갔듯이, 우리가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의 성장할 수 있는 쪽으로 전 세계 자금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 유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주가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이라든가 그다음에 유럽 등 관련된 종목들이 동시에 상승하는 그런 흐름이 좀 예상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좀 투자를 좀 하실 때 성장주를 좀 하더라도 앞으로의 이런 전체적인 그런 국내의 투자 자금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투자 자금들이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쪽 섹터에다가 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드리겠고, 국내 기업들도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미국의 UAM, 영국의 UAM 전문 기업이죠. 버티컬 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협력을 해가지고 전기 수직 이착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전기식 작동기 공동 개발에 좀 나섰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왔고,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도 미국의 방산 우주항공 기업이죠. 허니웰과 손잡고 유엔 사업의 모델에서 구체화를 추진하겠다고 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사들도 지금 UAM 관련된 투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현대건설이라는 롯데든, 그리고 우리나라 정부 측에서도 25년까지 해서 상용화 목표를 좀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우리 성장주로서 UAM 관련된 부분에서 단기적인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장기적인 그런 관점에서 보자.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단기적인 성장이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세가 나왔듯이 UAM 관련된 종목들도 장기적인 성장성 관점에서 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2차 전지처럼 UAM 관련주 역시나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성장주로의 접근이 유효하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UAM 관련주 정말 많고요. 아직 좀 가시화가 되지 않은 종목들도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대표님께서는 어떠한 종목을 좀 눈여겨보고 계신가요? 네, 네온테크를 좀 관심을 좀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 자동화 설비 중에서의 제어 장치 및 모터 상품을 좀 제조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LED라든가 MLCC용 절단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회사 쪽에서 산업용 드론 사업을 좀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드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동 비행,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기술 및 하드웨어 설계 기술을 좀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이제 이런 우주 이제 유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자동 비행이라든가 멀티 드론, 이 관련된 그다음에 인공지능 관련된 소프트에 관련해 가지고 사업이 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유인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규제를 좀 풀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 또 적극적으로 정책적으로도 또 투자금들이 좀 유입이 되는 부분이고, 정부 측에서 드론 택배에 대한 부분은 허용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현대차 그룹 쪽에서도 미국이죠. UAM 독립법인이 슈퍼널로에서 하늘 나는 제네시스를 좀 개발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보자는 말씀드리겠고, 또 주가의 좀 흐름을 좀 보면은 5월 27일 이후에 시장이 좀 좋지 않다 보니까는 같이 동반 하락세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20일 이탈했지만은 빠르게 또 120일 회복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는
5일선이나 11선, 21선 등 단기 이평선들의 지금 지지율을 받고 있는 그런 흐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서 시장이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하면은 또 성장주 종목들이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하다 말씀드리겠고 목표는 지난 5월 17일이었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 6,600원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그 이상의 뭐 가격도 우리가 대응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관심주 네온테크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후장 전략 잡아주신 웰리츠 투자연구소 하채기 대표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